닌TV의 혜린입니다. 네, 오늘은 굉장히 그동안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적 없는 모습이 있죠. 예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저는 지금 해외 스케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때 해외 스케줄을 이제 무대 화장을 너무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무대 화장 자체가 조금 진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일주일간 내내 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해져서인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. 어떻게 스킨케어 방법을 하는지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급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스킨케어 방법 공유합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스킨케어의 기본은 클렌징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클렌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인데 보통 화장 두께에 따라서 뭐 워터로, 클렌징 워터로 하기도 하고 클렌징 오일로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되게 건성인 편이라서 하나만 골라서 사용하는 편입니다. 예를 들면 얇으면 워터, 솜에 묻혀서 워터를 사용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물로 씻어내는 편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좀 두껍다 이런 날에는 오일 쓰고 이제 다시 물로 좀 헹구는 편이고요.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좀 일어났어요 하는 날은 이 방법을 쓰죠. 가보실까요? 우선 처음에는 오늘 강력 마스카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만 지워질 거예요. 여기서 핵심, 정말 저자극 중요합니다. 막 안 지워진다고 손으로 막 하잖아요? 그러면 저 자극이 계속 가서 안 좋아요, 여러분. 이렇게 묻혀졌으면 이렇게 눈에 딱 그냥 붙여서 좀만 있어요. 울트라맨 같다. 에? 좀 꾹 눌러주세요. 비비지 마세요. 1차례 떼면 이렇게 제거가 돼요. 이런 방식으로 1차 눈을 지워줍니다. 그리고 나서 1차례 지우고 이렇게 눌러서 지운 다음에 안 지워졌다 싶은 부분은 그때 이렇게 닦으면서 지워주세요. 다 이렇게 눈 마스카라가 어느 정도 지워졌다 싶으면 저의 비장템을 공개합니다. 버블 마스크팩. 이게 제가 최근에 발견한 템인데 그 딥 클렌징, 이제 모공까지, 정말 안까지 클렌징 하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확실히 써봤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되게 산뜻해지더라고요. 사실 이거 샤워하면서 하거든요. 샤워하면서 여기 남아 이게 마스크를 붙이면은 버블이 일어나요, 여러분. 그래서 안에 있는 클렌징을 해주는 건데 샤워하면서 여기 몸 구석구석도 저는 닦고 막 이럽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. 그냥 붙이고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모공이 클렌징 됩니다. 이쯤 버블이 올랐으면 이제 브러쉬 있잖아요. 좀 연약한 브러쉬? 아가 칫솔도 괜찮고 저는 사실 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 제형이나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각질 뭉친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하면서 좀 닦아줘요. 코 특히 여러분. 지금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거품이 올라있죠? 여기지? 남아있는 거품으로 가볍게. 웬만하면 클렌징 할 때 네 번째 손가락이랑 이
세 번째 손가락 마스터야. 이게 제일 뭐라 해야 하지? 약해서 손가락 힘이. 그래서 클렌징 할 때 이 손만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이게 클렌징만, 클렌징 폼, 오일 쓰는 것보다 훨씬 촉촉하게 클렌징 되는 것 같아요. 보면 딱 느껴집니다. 자, 이렇게 클렌징 깨끗하게 다 해줬으면 이제 마스크팩을 해야 되죠?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야. 이거 이 쫀쫀한 레드 마스크팩을 저는 해줍니다. 왜냐면 건성인 분들은 클렌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쫀쫀한 뒤에 케어가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쫀쫀한 케어. 되게 쫀쫀해요. 남은 거는 목에다가 10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, 그리고 마스크팩을 빼주고요. 남은 거는 톡톡톡. 우와, 아까 여기 뭐 났는데 들어갔어. 네, 이렇게 팩을 하고 나와서는 조금 더 건조한 부분에다가 이런 멀티밤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제가 쓰는 건 이거예요. 코. 저는 특히 코가 좀 건조해요.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건조한 부분은 틀릴 수가 있겠죠. 바르고 그다음에 립은 바세린. 입술은 듬뿍 듬뿍 발라야지 내일 아침에 각질이 올라와서 각질이 없어진 다음에 예쁜 립을 발라줍니다. 그리고 아! 나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블라디보스톡 가시는 분들은 당근 크림도 좋지만 이 아보카도 크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외 올 때는 저도 이거를 아까 멀티밤도 쓰고 건조한 부분에 이거를 쓰기도 합니다. 야,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만 씻으세요. 물로만 헹구는 게 여러분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. 막 일어나서 세수할 때 클렌징 폼 쓰고 비누 쓰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. 피부에 굉장히 자극만 가는 안 좋은 행동들이에요. 잘 때 꼼꼼히 정말 깨끗하게 잘 씻고 일어나서는 그냥 물로만 헹구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. 자, 마지막은 속눈썹 잘해야 되니까. 저는 요즘에 속눈썹 세럼을 꼭 발라줘야 돼요. 속눈썹이 잘 빠져. 정리를 해볼까요? 여러분, 처음에 클렌징 할 때는 저자극으로 꼼꼼히 세 번째, 네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클렌징을 하십니다. 그리고 하고 나와서는 마스크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자기가 좀 더 건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꼼꼼히 이렇게 기초 제품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 물로 클렌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. 제 팁이었어요, 여러분. 안녕.